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00년 된 정말 유서 깊은 마을에 있는 무료 빈집 임대 소식과 또 산을 한 3만 평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릴까 합니다. 예, 요즘 농촌으로 들어오기, 귀촌하기 참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집을 무료로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께서 사시다가 8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경북 안동시 임암면에 있는 마을인데요. 의성 김씨 집성촌입니다. 의성 김씨 종갓집이 있고 여전히 300년이 넘은 종갓집에 96세 된 종손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를 한 분이 계신데요. 오늘 이분은 의성 김씨, 예,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분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친척이라고 그럽니다. 무료 임대하는 집 주인은 아니고요. 예, 계약을 하실 때는 집 주인과 또 오늘 인터뷰하신 분과, 예, 협의해서 이 공정과 또 계약서 작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도 10년이든 20년이든 예,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하고요. 이렇게 무료로 집을 제공하고 또 무료로 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공동화되어 가는 이렇게 유서 깊은 마을이 사람들도 다 떠나버림에 따라서 마을의 인구도 줄어들고 또 빈집도 늘어가고 남아있는 빈집마저도 한 채, 두채 쓰러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 사람이 들어와서 마을을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마을 분들이 대부분 친척이라고 그럽니다. 이장님도 그렇고 새마을 지도자도 그렇고 마을 어르신들도 그렇고 종손도 그렇고 예, 대부분 의성 김씨 예, 집안 사람들이라서 텃세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다만 마을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성실하게 사실 분에게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 성심성의껏 도와주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마을인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또 임대 조건 같은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은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서울에 있습니다. 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68. 아, 7, 68이신. 78, 78. 아, 78. 예. 근데 지금 선생님, 예. 그, 무료로 집하고 뭐 사용할 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무료로 주실 집과 땅은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집하고. 그, 나 안동에 있어요. 안동 무슨 안동군 임마면이, 아 임하면 임마면, 아 임마댐 밑에, 임마댐 있는데, 임하댐 밑에 임마댐. 임하댐이 이게 저기 안동댐보다 늦게 생긴 거죠? 늦게 생겼죠. 아 나도 여기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되게 좋던데 여기 보니까 아그 근처에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러면은 여기 그 경관이 아주 좋은 곳인데 그럼요. 여기는 그럼 선생님은 여기 뭐 마을하고 어떤 관계신데요? 아니, 내가 거기서 저기 우리 고향이라니까요. 아 초등학교를 거기서 나왔어요. 나고 자란 곳이네요. 그럼요, 우리 후배도 그 동네 다 살고 있고. 아 그럼 여기 그런데 거기에 뭐 만약에 누가 온다 하게 되면 내가 동네 이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인데 얘기를 해가지고 예 우리 친척 되고 동생 되니까 좀 돌봐주고 하라고 내가 예 예. 다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마을이 예. 뭐 집성촌입니까? 옛날에 저기 집성촌이지요. 뭐 어떤 성씨가 사세요? 아니, 우성김 씨. 아 의성김 씨. 예. 아 그래 양반이지.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마을은 저기 몇 가구나 지금 삽니까? 그 전체가 옛날엔 한 150가구 됐는데 지금은 많이 이사를 가고 빈집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은요. 백한뭐 몇십 가구 되겠죠. 지금 여기 선생님 무료로 그 주신다는 집 있잖아요.
예. 여집 있는 데는 한몇 가구 정도 됩니까? 거기에는 한곧 뚝이 있는데 뚝 밑에하고 하면 한 연암 가구 돼요. 아, 거기는 크진 않네요. 예. 그럼 선생님, 네. 이 무료로 주시겠다는 집, 예. 이거는 선생님 것은 아닌 것 같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주인하고는? 아니, 우리 친구 집 땅이에요. 맨그 김씨 아니, 의리 집. 그럼요. 아, 다 친척이겠네, 아, 그러면은. 다 친했네. 내보다 한결이 이제 할몇발 되지. 그이 같이 집을 모임도 하고. 그러면은 주인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확실히 주시겠다고? 그럼 했지요. 그 나중에 이거 저기 그 무료지만은 임대 계약을 할때 예. 이 공정이라든가 이런 게다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 임대는 그러면은 한몇년 정도 무료로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들어올 사람이 해달란 대로 해줄 거니까. 뭐 10년, 20년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공정을 해서. 그렇죠. 아, 그 그런데 주인하고. 우리가 20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 아, 그래, 그러면은. 주인이 예. 나이가 75인데. 아, 그 75. 75인데 20년을 살아, 그 사람이. 그래, 어쨌든 그 아니, 원하는 대로 그러고, 해주실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선생님, 예. 이 땅, 저기 집이 있는 땅은 그러면 대지가 한몇평 정도 됩니까? 100평이요, 100평. 100평. 예. 그 보내주신 사진 속에 있는 집, 그거 풀 많이 자라고 있는 그 집인가 봐요. 그렇지요. 아, 집은 한몇 평이나 됩니까? 집이 15평, 20평, 뭐, 요렇게 되지요. 아, 그럼 뭐한 방이 하나, 두 개고, 중간에 거실이 있고, 부엌이고, 예. 그그 정도. 전에는 여기 누구가 사셨어요? 큰엄마. 아, 할머니가 예. 언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요. 한몇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아마 한 7, 8년, 6, 아, 7년? 5, 6년? 그러면은 집은 좀 수리를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그죠? 해야 될 거예요. 아, 들어오시는 분이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마을에 뭐 땅이나 산을 좀 무료로 주신다는 그 아니,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문중 뒤에 산이 3만 평이 있는데, 예.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 산에 참나무 같은 거 비워가지고, 예. 참나무 버섯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돼요. 아, 그래. 이것도 무료로 제공할 아이, 용의가 있고.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외에 또 다른 땅도 사용할 수 다른 있다는, 땅도 있어요. 한 몇천 평 정도 됩니까? 몇천 평까지는 몰라도, 예. 뭐, 이제 여튼간 저기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선생님 사진 주신 거 보니까, 예. 거기, 저기, 뭐, 그 아주 대걸 같은 기아집 같은 것도 있던데, 이 기아집은 오래돼 보이던데요. 이거는 그 집은 어떤, 한 300년 됐지요. 300년 된 집인데, 이 집은 어디 있는 집입니까? 그 집이 그하고 붙어 있는 집이라니까요. 아, 맹 저기 그 집성촌 다 친척벌 아니, 뭐, 그 집이 우리 종갓집이에요. 아, 종손이 지금 사시겠네요. 아니, 종손이 살지요. 아, 거기에서, 그, 종손 되시는 분들 연세 많을 것 같는데. 99. 아이고, 99, 혼자 그러면 아니, 사세요? 90이었어. 아, 그럼 혼자 사세요? 여자분이 있어요. 아, 사모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종손의 조카가 예. 서울 행정법원장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법원에 행정법원장 있잖아요. 예, 그건 알겠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저기 종손 되시는 분이 그 기아집에 지금 사시네, 바로 옆집에서. 살고 있죠. 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는 분은 어쨌든 그 주인분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사시면은 참 좋겠네요. 그럼요. 아니, 거기가 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양반이 예. 누가 이제 옆에서 말이지 시비 건다든지 뭐 하면은 그 양반이 전화 한마디 하면은 아. 다그 돌봐주고 그래요. 아, 텃세 문제도 전혀 없겠네, 그러면은. 텃세? 예. 텃세 없지. 텃세 부리는 놈이 있으면은 내한테 전화하라 그래요, 내가. 그래요. 전부 다그 이장하고 우리 집안 애고 우리 후배라니까 아, 학교. 만약에 그 선생님도 저기 나중에 여기 뭐 고향 마을이니까 내려와서 사실 수도 있을 것 같는데. 아니, 형님이 돌아가시면은 거기 내가 내려가요. 아, 그거 내려오셔가지고. 가가지고 보름 동안 뭐한 열흘이나 보름 그거 살다가 또 서울에도 예.
또 와, 집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또 며칠 놀다 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선생님, 이 집을 무료로 주시려고 하는 취지는? 취지는 뭐냐? 마을이 이렇게 공동화되고, 예. 자꾸 사람들이 떠나니까 집도 이제 한 채 두 채 허물어지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취지가. 그리고, 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는. 예. 그 양반이 누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살면 혼자 쓸쓸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꺼드릴 수 있으면 꺼드려라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마을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그 마을을 한번 살려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 떠난 사람들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뭐. 우리가 그 동네에서 500년 살던 동네예요. 아, 의성 김 씨가. 그렇죠. 아, 그래요. 응. 그, 저기, 뭐, 가족도 좋고, 그,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어쨌든, 와가지고, 그럼. 그 주위 분들하고 어울려서 성실하게 살 뿐이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객지에 나가가지고 서울, 대구, 부산, 뭐, 이렇게 안동 시내 사는, 그, 저, 집안이 많이 있어요. 예, 예. 많이 있으니까 뭐 가을에 추석 때든지라든지 이러면 거기 다 모여요. 그 큰 기아 집에. 예.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새로 오는 사람이 예. 하나도 별 불편함을 느끼진 못해요. 예. 내가 앞장을 서서 그렇지 딴 사람도 전부 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다 그래요. 아, 그 저기 지금 집안 그 사람 그렇죠. 사람들. 집은 사람들이요. 아, 들어왔으면 이제 동의를 이렇게 하셨네, 그죠? 그렇지요. 아, 그래. 일단은 모든 이, 저기, 절차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럼요. 주인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계약하고 예. 이렇게 의논을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남자가 와서 좀 부지런히 뭐, 그, 우리 뒷산에 산소가 있어. 산소 풀도 빚으면 내 같은 경우도 1년에 75만원씩 주고 산소 풀 비는데. 아, 그래. 그런 것도 이제 같은 가시면 해주면 좋지. 그래요. 선생님. 그 시간 내가지고, 저기, 풀도 비고 하면은, 우리 맹 돈은 다 정상적으로 줄 거니까, 뭐, 예. 공짜로 비달 소리는 안 하니까. 그래요, 선생님. 예. 저기,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 취지를. 예. 정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마을이 아주 예. 깊은 마을인데. 예. 예, 이, 저기, 자꾸 그 공동화 돼가는, 이런 뭐, 또, 집이라든지. 예. 자꾸 허물어져 가는데, 선생님 취지대로 예. 좋은 분이 예. 한 분, 한 가족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예. 예, 홍동신 TV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와줄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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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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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예. Good.
사람들은 말하네 산 넘어 언덕 넘어 먼 하늘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금고 돌아왔다네 산 넘어 언덕 넘어 더욱더 멀리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산 넘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사람들은 말하네 사람들은 말하네